로드도 나와 있습니다. 박구영 로드 쪽으로 로드의 투핸 덩크. 투핸 덩크 후에 자 액션까지 장성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선수입니다. 사이크스 샤클락 2초 오세근 두 점 성공합니다. 자 오세근 선수가 오늘은 슈팅 밸런스가 좀 안정이 되어 보이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 로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또다시 볼을 허풀에 뛰어 성찬이 해결합니다. 박구영 미스매치 러드 쪽으로 두 점 실패 러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에서 두 점입니다. 오산모비스 아니면 KGC 오세근 블록 골텐딩으로 인정이 되는군요. 한의원을 놓고 뛰었거든요. 자 송창민 넘어졌고 이정현 사이먼 쪽으로 덩크 두 점. 자 아니면 KGC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찬스입니다. 김기윤 스크린 이용해서 석점을 성공시킵니다. 블레이클리 골밑 열리나요? 로드 로드의 덩크입니다. 자 지금 블레이클리 로드 두 외국인 선수들의 아주 멋진 커트 플레이로서 또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덩크슛까지 장렬이 됐습니다. 다시 사이먼 이동하면서 두 점 골밑에서 오세근이 받아먹습니다. 김기윤 내주고 오세근 뱅크샷 성공합니다. 사이크스가 석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오세근 공격 리바운드 월미까지 커튼 사이크스 막힙니다. 밥을 14.3득점을 평소에 해주는 선수인데요. 자유투로만 두 개를 넣었습니다. 1.1초 남아있습니다. 전준범 함지훈 자 볼을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